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치업의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무언가를 막 지우는 그런 생각이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스케치업에서는 조금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일단은 자, 스케치업에서 이 지우개 도구는 어떠한 선이나 그룹 혹은 이제 컴포넌트를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지우는 기능. 자, 면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면. 자, 아무리 클릭해도 면은 지워지지가 않죠. 허나 선을 클릭을 하면 선은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 마찬가지로 선이 모두 모여서 만나는 면은 지워지진 않지만 자, 요렇게 선을 하나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예, 선이 모여지는 것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면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선 혹은 그룹 혹은 컴포넌트를 지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이 지워지지가 않죠. 자, 그럼 면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개 도구로도 지워지지가 않는데, 그럼 이 면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선택 도구, 이제 셀렉트 도구를 꺼내서 클릭을 하시고 면이 선택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면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도 지울 수가 있어요, 사실. 선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선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지워지고 면이 해제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선이 지워졌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지우개 도구 말고 딜리트 키로 지우면 되지. 왜 지우개 도구를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스케치업의 지우개 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우개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먼저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자, 딜리트 키로 지우는 것은 절대 삭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삭제. 절대적으로 어떠한 객체든 어떠한 뭐 선이든지 뭐 면이든지 뭐 컴포넌트든지 뭐 그룹이든지 무조건 삭제되는 절대 삭제라는 개념이고요. 자, 지우개 도구는 예, 단순 삭제하거나 혹은 숨기는 기능,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세 가지 기능이 예, 지우개 도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딜리트 키는 예, 단순하게 뭐든지 절대적으로 삭제를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우개 도구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선을 숨기거나 혹은 부드럽게 처리를 하거나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거나 자, 이세 가지 기능이 있다. 단순 이제 지우는 기능, 선이나 그룹, 컴포넌트 요런 이제 한 덩어리나 선을 지우는 효과, 그리고 선을 숨기는 기능, 그리고 이 선을 이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는 효과. 기능 요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딜리트 키는 절대 삭제 기능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평면 상태에 있을 때 선이 있다.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저희는 이 선을 지우지를 않고 한번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자,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숨기고 싶은 선을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이드 하게 되면은 선이 숨겨집니다. 단순하게 지운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죠. 자, 하이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하이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자, 마우스 키 오른쪽 키 눌러서 하이드. 요런 식으로 하면은 선은 실제로 존재하나, 선을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게 숨겨준 기능입니다. 숨겨지는 기능.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선은 이제 존재하고 선만 숨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면들이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지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면이 다 합쳐졌겠죠. 선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을 때는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끌어올린다고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선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푸시풀 도구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지구의 도구에서 이렇게 하이드,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금방 저희가 이제 하이드한 기능을 이 지우개 도구에서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드 숨겨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숨겨진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웠다고 한다면 면이 사라지는 것인데 저희는 단순하게 이 선만 숨기고 싶다. 이 면은 살리고 선만 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이렇게 숨기면 만약에 지웠다면 이 면이 파괴가 됐겠죠. 해제가 됐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선은 살리고 이제 숨기기만 했기 때문에 면은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액션을 취하고 싶을 때, 원하는 이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선만 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우개의 하이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면을 살리고 선을 숨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재적소에서 이제 이 지우개 도구를 쓰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을, 요 하나의 선을 없애고 싶어요.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운다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지워야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여기 지워야겠네요. 자, 이 선을 저희가 지금 없애고 싶어요. 아, 이거 보이지 않게 해서 하고 싶어요. 자, 딜리트 키나, 지우개 도구로 그냥 바로 단순 삭제를 했을 때는 이 선이 만나는 경계의 선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면도 이렇게 해제가 돼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저희는 이 면은 살리고 싶고 선만 이제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딜리트 키나 지우개의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워지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하이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이드를 하거나 지우개 도구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웠을 때 이제 숨겨지는 거죠. 숨겨지기 때문에 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면은 표현하되 선은 표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숨기는 기능을 이제 적재적소에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은 숨겨지고 면만 살려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기능으로서 부드럽게 면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스무스 기능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무스 기능. 자, 마우스 키를 마우스 지우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 만나는 선을 이렇게 지우시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금방 선을 숨긴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선을 숨긴 거와는 다르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숨겼더니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 그라데이션 톤이 좀 바뀌었죠.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표현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지난 시간에 서클과 다각형 폴리곤 도구를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요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카메라 시점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스는 24개로 이제 똑같이 만들었고요. 제가 미리 자, 푸시폴 도구를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자, 왼쪽 게 폴리곤 다각형 도구로 올린 거고요. 자, 오른쪽 게 서클 도구로 이용해서 올린 겁니다. 자, 보시면 벌써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서클 도구로 클릭하시면 서페이스라 해가지고 이제 표면
곡면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똑같은 사이드스 값이지만 이제 폴리곤 도구에서는 클릭을 하시면 페이스라 해서 면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자,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한 절반 나눠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절반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절반이다 생각을 하고 요만큼 지워볼게요. 자, 여기 절반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무스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무스 처리를 해볼게요. 자, 뭐가 지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금방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우개 도구를 이용을 했더니, 자, 요런 식으로 선이 모두 숨겨졌지만, 면들이 각각 face, 면 상태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 지우개 도구로 선을 지웠더니, 자, 면과 면이 만나는 모든 객체가 하나의 서페이스로 바뀐다는 거죠. 서페이스. 곡면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곡면 처리. 곡면 처리.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활성화시켜서 한번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확연하게 다르죠. 확연하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하게 서페이스, 곡면 처리가 된 상태의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자,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지운 곳은 이런 식으로 각자의 면이 다 사라져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서페이스, 이쪽은 페이스 면으로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지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 예,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쉬프트 키를 선택해서 선을 지우는 것은 단순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 단순하게 숨기는 것. 이렇게 숨기는 것이다. 허나 컨트롤 키를 선택해서 선을 지우는 것은 페이스 면 상태를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서페이스 곡면 상태로 완전히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곡면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쪽은 곡면. 이쪽은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면 단순하게 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페이스. 이쪽 면과 이쪽 면은 각각의 다른 페이스 면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히든 지오메트리를 지금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서페이스 이쪽은 페이스로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지워도 나눠진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이 지우개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하셔야지 앞으로 이제 모델링 하실 때 적재적소에서 이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객체를 이용해서 지우개 도구의 세 가지 기능, 단순 삭제, 그리고 하이드 기능,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 스무스 이게 그라데이션 처리 서페이스로 상태로 바꾸는 그라데이션 스무스 기능 이세 가지를 완전히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 지우개 도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연습을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